예. 오늘 정말 우리 즐거운 날이다, 그죠?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우리들만의 잔치인데, 잠깐 약 한 30분 동안 집중하셔서 행사를 좀 치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식사도 하고 영순서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된 동기랄까 기획한 의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의미에 우리 전정순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태극기 옆에 한번 서주십니다. 태극기 옆에. 예. 우리 동기들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나 생각하다가 좀 늦었지만은 퇴업년이라고 뭐 못하지만은 뒤풀이라도 하자고 좀 생각했는 우리 동기들한테 추천을 하니까 참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열흘 만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만큼 모자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좀 즐겁게 지내시고 뭐 해가비락 하는 타이틀로 친구들 만났으니 잠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여유도 가시고 한번마전 어른으로 돌아와 마음껏 신나게 즐기시고 누리면서 추억도 많이 만드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슴 속이고 저거 꽃밭마다 주렁주렁 숲을 매달아 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 생각이 날 때마다 날씨 풀어보시면 기분도 뜨고 보고픈 마음도 조금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동인들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려주신 달성초등학교 총동 고동현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공연하실 김혜자 예술단과 색소폰 연주 민철기님 봉만 영상 감독님 그리고 김덕수 밴드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쁜 나중에도 시간을 절겠어 계획하며 수고한 우리 딸초 오시기를 꼭 민태욱 총무님 아낌없는 조언과 신경 써주며 MC까지 맡아줄 멋쟁이 노재민 고문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10월의 마지막 밤에 동인님들과 한갑 동인들의 한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제의장 아름다운 이밤 기억에 남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수고하신 우리 전정순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들도 막 시간이 오늘 좀 딜레이 되어버리고 이런 바람에 약간 두서갖고 대응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50명 이상 모인 행사님만큼 대충
시간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순서는 국민의회인데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슨 나라가 어려운데 택기다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날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 다음은 우리 어릴 때 진짜 같이 뛰어놀고 동고동락하던 우리 친구가 지금 몇몇이는 아마 연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전에 안타깝게도 먼저 간 우리 친구 동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지 몰라서 누구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오늘 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달초 42회시고 총동창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아시죠? 100주 전에 이사장을 역임하시는 우리 고동현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큰 박수 받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산악회는 지금 현재 우리 동기가 산악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악회장님과 총동회장님은 비록 참석을 못하셨지만은 화합으로 대신하고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안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악회를 대표해서 오늘 우리 후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후배인데 강병일 재무국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연 시작되면 제가 프로필이라든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서는 우리 정말 훌륭하고 존경하고 앞으로 돈 받아야 돼요. 우리 고동현 선배님의 축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50일에 여러분 해감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출애근 연비뿐 받지만 이 해감의 축사는 뭐 처음입니다. 제가 먼저 와보니까 사실 50일이가 대단해요. 이 코로나 때 이 훌륭한 예시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해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점순 회장님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40은 불록의 불록이라 그러죠. 50은 지천배이고 60은 이순이라 그럽니다. 이순. 이순이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로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감이 되면은 지나면은 다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경험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형섭 박사님 아시죠? 예, 예. 지금 그분이 생년월일이 1920년입니다. 101살이에요. 예, 그 어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어른이 살아보니까 인간이 60부터 75세가 정말로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에서 지금은 건강에 오래 사니까 한 80까지는 정말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족들 수발한다 뭐한다 이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갑이다. 저도 올해 70입니다. 고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건강하다. 제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 각자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도 좋은 음식 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발표라는 거. 작년에 제가 세계 6대 메이저 대회 우리나라 50번째 갔다 왔죠. 갔다 오고 2005년도에는 저는 55 나이에 2시간 59분을 뛰었어요. 그 오늘 그 요즘도 저는 마비정에 1시간 반을 아침에 매일 운동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한다 자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걷기를 하루에 만 번 하셔야 됩니다. 예, 식사하시는 것 이상으로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아니 100살까지 살다가면 한 40년 동안 건강해야 되죠. 치매 걸리고 암 걸리면 뭐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꼭 건강관리 잘하셔서 제 소망이 남아는 여러분들이 회갑 때 저를 불러주셨는데 아마 칠순 때도 여러분들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50이라고 막강한데 달성초등학교를 움직이기 50이래겠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칠순 때에 저는 가능하면 한 번 더 초청을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건강하게 그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다시 만나는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 제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모였네요. 그리고 저희들도 42년이니까 동창회 오래 했습니다. 동기회를 오래 했는데 여자분이 회장은 한 번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여기 오니까 뭐 아이고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회갑을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가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그 인사시키려 했는데 헌주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준비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행부에서 자 우리 민태욱 총무님 그다음 장성철 총무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딱 못 맞춘다.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니까 친구들이 앞으로 오시면은 축하한다는 장미꽃 한 송이를 이 앞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께서 나눠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일어나셔서 회갑상 뒤쪽으로 이열해서 여학생들 앞쪽으로 서시고 남학생들 뒤쪽으로 서시고 이렇게 쭉 둘러서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반해야죠. 예. 예, 대표로 오늘 전화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절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자, 저쪽에서부터, 예,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저분 앞으로 와서 단상위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꽃 하나씩 받으시고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 예. 예, 전부 다 나오십시오. 예. 이 오신 친구들 다 받고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 이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십시오. 예. 예. 자, 충분히 가십시오. 예. 자. 자, 보십시오. 예. 예, 꺼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됐죠. 자, 여기 가봅시다. 여기. 자, 뒤에 사목자님 여기 가봐주세요. 자, 여기 봅니다. 카메라 봅니다. 우리 김감독님이요. 카메라. 김감독님 카메라 자, 보세요. 자, 자, 다 같이. 당, 그냥 당신 가 먼저 한 번씩. 당신 먼저. 당신! 자, 안 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됐죠.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표에서 회담 수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 아들 딸한테 회담 술 한 잔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대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거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예.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사위고 예, 대표에서 다 왔으니까 자, 우리 잔, 잔했나, 잔? 어, 여기 있습니다. 어, 잔 좀, 자, 아들, 며느리 나와서 잔을 쭉 저 잔 일곱 개 만들어야지 앞에 계신 분 일곱 분인데 아 잔 일곱 개 좀 만들어 주세요. 잘 다쳤으면은 자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는 뜻으로 저를 삼배하겠습니다. 삼배 자 1배 들어갑니다. 예 박수 주세요. 볼륨 좀 낮춰라. 예 이제는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점이고 다 두 번째 진자리 마른자리 하나 믿으시며 곱게 길러주신 감사의 절 자 2배 자 세 번째 절은 앞으로 이렇게 길러줘서 고맙고 만수무강하시라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효도를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에 3배를 읽겠습니다. 3배 예. 그, 자, 우리 며느리가 오늘 편지 하나 쓰죠? 편지 하나 준비했죠? 여러분, 자, 이쪽으로 뒤로 돌아서 주시고, 우리 아들, 딸 뒤로 돌아서 주시고, 예. 예, 우리 며느리가 오늘 그,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시어머니, 어디 보이고? 제가 같이. 아, 그 세 번째.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께 산에 서 있듯 변함없는 헌신으로 가정을 이끄는 아버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며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가르침으로 힘이 되어주신 어머니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흘리신 부모님의 땀과 눈물은 비가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걸어오신 그 길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감사드리며 되돌아온 제2의 인생 응원할게요. 받은 사랑 모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멋지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을 존경합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드림. 오, 야. 우리 아들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아들 더. 아들이 며느리요? 예, 아들하고. 딸하고. 아, 이거 딸하고. 아, 좀. 야. 우정풍 교사님 아들입니다. 아, 그래, 그래. 뭐, 아, 그 어머님 아버님들 저 환갑 일단 축하드리고요. 뭐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 순서로 헌주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함께 해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주인공들도 이제 내려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잠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예. 자, 저, 설아 회장님하고 우리 고등 인사님 케이크 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와주세요. 예. 어, 같이 해도 돼. 같이 해도 돼. 멀리서 찍어도 같이 해도 돼. 아, 여기 쭉 서가지고. 이것만 떼기로 가고 빨리 됐어 다 케이크 다 이것만 하고 청산초롱만 꺼버립니다. 다 꺼버립니다. 아, 요 초롱만 두 개 꺼버려야 됩니다. 비켜야죠, 비켜야죠. 오늘 그 첫 돌입니다. 첫 돌. 인생은 60부터 남겠습니다. 이제 60이 이제 한 살입니다. 한 살이니까 첫 돌 생일이니까 자 이 촛불을 여기 앞에 계신 오늘 주인공들이 촛불 끄시면은 우리 아들딸 며느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수 있죠. 그 생일 축하 노래 준비되어 있죠. 보입니까? 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촛불을 불어 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 안 붙게 됩니다. 처음 하니까 그거 안 붙게 됩니다. 이걸 포함만 잡으면 됩니다. 일단 놓고. 자, 우리 회장님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고정희 선배님 내년에 그 원래 고의입니다, 고의. 원래 고의다, 야. 원래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고의신데 오늘 같이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를 대표한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은 촛불을 불어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타트 다같이 생일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봐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사진 촬영 때 부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금대 제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준순 회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고동진 사장님 금대 제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좌측 쭉 단체 주십시오. 네, 잘하는 분. 여러분 단체 주세요. 네. 네. 완전해 놓나? 예, 네, 잔을 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회장님 분모대로 제가 금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여러분 저하고 약속했죠. 예, 네, 앞으로 7승 때 저하고 다시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바라고 오늘 행합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까 저 자녀 이야기대로 여러분 만수무강 하십시오. 위하여 금배사랑을 생각하도록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문이 옆으로 세팅 치워주십시오. 예. 병이나 예, 친구들 세팅 치워주십시오. 예. 예, 친구들.